밤 새고 왔는데 뭐 괜찮은데? 괜찮네. 근데 밥 끼는 게 얼마 안 됐네. 최근까지도 파스텔이었거든? 여기 갈치조림이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여기가 공항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간이 안 센데 다 뭔가 재료가 신선해 진짜. 갈치가 엄청 많아. 그니까. 아, 보실까요? 완전 집밥이야. 집밥이야, 완전. 갈치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신기해, 이렇게 가까이서. 우와. 이거 쓸 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뜯을 수 있어. 아니, 나는 뜯고. 잘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 오, 나왔다. 감귤. 귀여워. 다 구하면 진짜 예쁘겠다. 나 하나 뽑아서 놔줘. 아, 좀 잘 찍긴 했는데 바로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취소하면 다시 찍을 수 있어. 이제 인화하는 걸 좀 용질 아낄 수 있어. 응. 이거 되게 선명해. 원래 폴라로이드 쓰면 약간 심령 사진처럼 뿌옇게 나오잖아. 한 장에 천 원 넘는 거 알지? 어, 나왔다. 짠. 어, 잘 찍었다. 어때? 외국 같지? 응. 눈산? 응. 멋있다. 되게 저기 안 나오는 게 신기해. 진짜 영화 한 장면 같네. 진짜 노을 대박. 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룸 5. 방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욕조가 있는데 여기 욕조 엄청 커요. 욕조를 좀 큰 데로 했고 짜잔. 여기 부엌도 있고 일로 나가면 저희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정원이에요. 네. 따라따라따. 짠. 여기 들어가면은 짜잔. 엄청 아늑한 안방. 너무 좋다. 따뜻해. 그리고 층고가 높아서 되게 답답하지가 않다. 그냥 근처에 엄청 맛있는 후기 좋은 횟집이 있어서 거기 갔다 올 거예요. 맛있겠다. 너무 오, 진짜 시골이다. 그니까. 이게 여기가 어두워서 그렇지. 응. 그래도 주변에서 밥 먹으러 많이 오시네. 스시회관. 이 뭔가 여행의 피로를 싹 날려줄 게 필요해. 짠. 여러분, 제주도 오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왜 이제까지 안 났나 싶어. 이렇게 초장이랑 이런 다시마 드시고 완전 좋아. 이거 낙지 먹고. 우와 미쳤다. 이거 테이블 하나를 다 차지했어. 너무 신선해. 새우가 하나 있고. 신선해. 아니 쫄깃한데 부드러운 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쫄깃? 맛있겠다. 정말 감사하게도 코닥 포토프린터에서 제작 지원해주셔서 이번 여행은 코닥 미니샷 3 이라 폴라로이드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폴라로이드를 어릴 때부터 되게 여러 번 사서 써봐가지고 잘 아는데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광고를 떠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번들 세트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카메라랑 포토프린터가 합쳐져 있는 제품이라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스마트폰 어플로도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크로스로 멜 수 있는 이 가방, 이렇게 꾸미기 할 수 있는 홀더랑 자석 같은 거, 액자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래 들어있던 카트리지랑 30매짜리 두 통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총 68매가 같이 들어있어서 엄청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폴라로이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 한 장에 1,000원이 넘는 카트리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폴라로이드를 기껏 용돈 벌어서 샀는데 필름값이 너무 비싸서 결국에는 카메라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번들로 사면 한 장당 150원. 다 쓰고 나서 추가로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300원이에요. 두부 귀엽게 찍은 사진도 포토프린터로 좀 뽑고 동백수목원에서 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코닥의 포패스 특허 기술로 엄청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출력 방식은 잉크가 필요 없는 염료 승화용이고 되게 오염이나 변색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행 갔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만 찍으니까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제 가족들 모였을 때 제 개인적인 앨범을 이렇게 공유해서 같이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잘 나온 사진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다시 보게 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랑 추억 회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종이로 인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모델이 원래 레트로 모델이 있고 얘는 에라라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레트로 모델은 옐로우랑 화이트 색상이 있었고 얘는 옐로우랑 블랙이 나왔어요. 얘가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기능적으로도 훨씬 좋고 LCD 같은 것도 좀 더 커졌어요. 인터페이스도 되게 간단해서 설명서 없이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간단 명료하게 기능이 들어있고 AF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초점을 되게 잘 잡고 페이스 포커스 기능도 있어서 얼굴을 잡았을 때 좀 화사하게 좀 보정을 해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전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충전기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않아도 C타입 하나로 다 충전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머지 여행도 미니샷 3 에라 모델이랑 같이 좋은 사진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할 수 있거든. 응. 이렇게. 우와 귀엽다. 귀엽지? 귀여워. 난 체리니까. 응. 오, 엄청 잘 나왔다. 그치. 대박. 체리 스티커. 엄청 귀엽다. 안녕하세요. 네. 귀엽다.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도 많이 파네요. 이거 완전 탄단지 다 맞춰 있는 식사인데. 맛있겠어. 진짜 잘 맛있다. 괜찮지? 괜찮지? 담백하고 좋네. 맞아. 오늘은 헬로키티 아일랜드에 왔습니다. 왕 헬로키티다. 귀여워. 귀여운 거 완전 많은데? 언니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없었어가지고 못 잤는데. 진짜? 야, 저 TV 봐. 대박이다. 너무 귀여워.
어때요? 76년. 야, 미니, 미니TV 미친 거 아니야? 어, 미쳤다. 이거 어떡해, 너무 힘들어. 난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이거 핸드폰. 응. 이것도 있어. 근데 이거 진짜 귀엽지 않냐? 키는 사과 5개, 체중은 사과 3개래. 아, 귀여워. 원진님 너무 예뻐. 미쳤다, 언니. 거울 거울? 응. 거울 미친. 너무 귀엽다. 여기 진짜 헬로키티 집 온 거 같아. 지연이는 꿈을 좋아해, 많이 보는 게. 헬로키티 뭐 하고? 너무 귀여워. 냉장고도 있어. 어디 찍었어? 어, 진짜네. 너무 예쁘다, 분수. 여기 갈까? 와, 청만도 키티 리본이네. 이제 3층까지 다 보고 상점에 가서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산 여행 파우치 여기도 있네요. 더 사고 싶다. 지퍼백이랑 다이어리 골랐어요. 엄마! 너무 예쁘다. 이거 헬로키티는 없었는데? 진짜? 여기 마미에는 있었는데. 너무 예쁜데? 여기 펜꽂이에 꽂을 펜까지 샀어요. 와, 너무 예뻐, 헬로키티. 이게 제일 예뻐. 응. 어린 왕자 감귤밭이라는 카페에 왔어요. 카페 이용하면 알파카 미니 말, 어? 미니 말 폰이래. 어. 11종 먹이 체험 가능? 나 가봤지? 어, 카드 넣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귀여운데? 귀엽다. 예쁘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펜 이렇게 꽂으면 힐끗해. 완전 귀엽다. 얘는 안 열리는 건가 봐. 붙어 있는 거겠지? 전화기? 응. 어? 빠진다. 미쳤다. 전화해 봐. 어디다 전화해? 우리 엄마 뭐해? 나랑 제주도 갈래? 여기는 무슨 숲속 정원 같다. 어, 점점 똥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파란 바구니에 소분해서 주시면 되시는데요. 아. 바닥에 떨궈지거나 버리게 된다면 저희 다른 동물 친구들이 먹이를 인식해서 네? 저희 손님들을 향해서 돌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 절대로 흘리시면 안 됩니다. 네. 또한... 아, 귀엽다. 배고파? 너무 귀엽다. 아니, 바구니 막대 말고. 바구니 막대 잡아당겨. 어머. 다 뒤집어 엎었어? 그러니까. 얌전히 먹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바구니를 막 째로 먹으려고 그래. 침뱉어봐. 야! 저기 선생님한테 침뱉어봐. 저기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한테. 구로미 선생님한테 침뱉어봐. 여기 먹는데요. 얘네 어, 얘네 얌전하게 먹네. 하얀애, 하얀애.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아, 귀엽다. 귀엽다. 너 머리 예쁘다. 어디서 했어? 아, 너무 추워가지고. 먹이 순식간에 주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요. 너무너무 추워요, 오늘.
내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짜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여기도 튜브 있네. 우와. 올라가면은 여기가 자는데, 어 침대. 우와, 우와 넓다. 여기 침대 넓다. 침구가 넓다 그리고. 어. 높다. 그렇지. 어 그러네. 복층인데 허리 다 필 수 있네. 너무 좋아. 아. 맛있는데? 맛있는데? 연유가 막 삐져나와. 밖에서 먹긴 좀 힘들겠다. 이거 끓여. 먹고 싶은 맛이야. 어때? 대박이지? 완전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약간 카라멜 맛도 나는 것 같고. 이거 정말 좋다. 짠. 해물 떡볶이랑 전복죽. 전복죽 완전 맛있다. 너무 좋다. 맛있어. 아직도 몸이 안 녹았어. 나도. 맛있어? 완전 고소해. 나 미친 거 아니야? 완전 맛있네. 내 간이 이렇게 거의 안 돼 있는데도 엄청 맛있지? 그러니까. 헐. 우와. 저희는 오늘 일출을 한번 바다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시간 안 됐는데 벌써. 좀 아까까지만 해도 어두웠는데. 여기가 숙소 바깥이에요. 어제 못 찍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전복죽 1번가예요. 바다다! 바다다! 이거 탑승. 응. 맛있겠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응. 세상에 괜찮은 간병은 없어요. 그러면 통원 수술 위해 50% 이상 상해 보유자일 시 매달 10년간 보증금 지급. 여기에 간병 보증 신체 피해금을 쓰게도 보장이 됩니다. 저기 앞에 모래사장이다. 어, 그러네. 오! 제주도! 잘 찍었다. 아싸. 아싸. 뭐 먹지? 딸기케이크 아니면 저거? 저거?
네, 귤 따러 왔습니다. 귤. 이렇게 큰 비교가 있어? 와, 대박이다. 땅 귤 넣으시고 여기는 시식하고 귤껍질 또는 썩은 귤 땅에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 네. 버리시면 돼요. 네. 육아 기준은 2에서 3kg 정도. 2에서 3kg. 네. 여기에서 네. 이 귤 빼고는 다 드셔도 되세요. 네. 완전 귤 천국이에요. 또 개 맛있어. 우리 그럼 박스로 보내달랄까? 그럴까? 개 맛있지. 엄청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완전 힐링돼. 이거 또 하고 싶어. 이렇게 따가지고 입질을 짧게. 굿. 너무 재밌어요. 이게 싱싱한 귤 찾는 재미가 있어. 맞아. 지금 한 10분 땄나? 한 10분 땄는데 이만큼이나 땄어요. 3시 10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 보낼 수도 있고 바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6kg 샀어요. 이렇게. 아유. 네. 무엇을 샀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제주도 사진이랑 콩이 두부 사진 몇 장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장식을 좀 했습니다. 여기도 냉장고로 이렇게 꾸몄어요. 귀엽죠? 앨범도 몇 장 더 넣었어요.